동네 백수님도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참 부러운 소리들 하신다. 지금 우리는 용병 타자 한 명도 없는데 내년에 용병 타자 두 명 뽑는다는 소리 하는데 단장이 참 거포병 걸려서 1년 포드 알아보다가 새 되기도 했고 단장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얘기. 저희가 지금 하려는 얘기가 역시 이 한화 이글스 네. 얘기인 것 같습니다. 한화 이글스 외국인 타자 두 명 선발에 대한 얘기 또 이제 이 최현우 감독 얘기를 했었죠. 최현우 감독의 경기 전 인터뷰가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란이 됐었는데 올해 투수력 상황을 보고 내년 외국인 타자 두 명 선발도 생각을 하고 있다. 마운드가 수비가 좋아야 이길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타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. 점수가 나야 투수도 수비도 여유가 생긴다. 좋은 공격력이 마운드와 수비를 안정시킨다. 올해는 투수 두 명, 타자 한 명으로 하게 됐지만 국내 선발 세 명이 안정적으로 로테이션을 돌 수 있는지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. 이 최현우 감독의 인터뷰 어떤 의미였을지 또 김동현 기자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. 이 용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아니 용병 타자, 그러니까 외국인 타자 두 예. 명을 사실은 이게 이점이 많다고 생각하면 저는 다른 구단들도 다 할 거라고 네.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네.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뭐냐면 사실 지금 하나가 외국인 타자 두 명 쓸 정도로 국내 투수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. 대신 변수라고 할까요? 예정된 일이라고 해야 되나요? 류현진이 돌아오면 할 수는 있겠죠. 예를 들어 류현진이 건강하게 많은 들어서 내년에 복귀를 한다. 네. 예를 들어서. 그럼 요즘 87년생, 88년생 잘하잖아요. 그렇죠. 류현진이 돌아와서 건강하게만 오면 류현진이 들어오면 그냥 외국인 투수라고 보면 되니까. 그러면 이용타 할 수 있겠죠. 외국인 타자 두 명 할 수 있겠죠. 근데 류현진 오는 거 확정되고 나서 얘기하면 돼요. 아, 그거는. 아, 저는 류현진 선수 후반기에 돌아와서 잘하면 네. 메이저리그에서 당연히 다시 계약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네. 그 얘를 좀 이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 수술했으니까 새 인대를 이제 해서 붙였을 거 아니에요. 그 완전 쌩쌩해져갖고 막 구속 회복되고 막 잘하고 이러면 오겠냐고 여기를. 메이저리그에 계속 남지. 네. 그럼 2년 3천만 달러 계약해도 여기는 돈 단위가 다른데. 그렇죠. 그러면 류현진 오고 나서 고민해도 돼요 그 부분은. 근데 최원아 감독님께서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우리 팀은 빠따가 문제다라고 결론을 지었을 수도 있죠. 그래서 얘기를 하신 것 같기도 해. 근데 한편으로 보면 너네 긴장 타라 아~ 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생각보다 되게 치밀하신 분이거든요. 네네네. 인터뷰가 좀 그렇긴 한데 엄청 고민 많이 하시고 생각 많이 하시는 분이라 또래 좀 조심 좀 하지? 약간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요.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일 네.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여기서 외국인 타자 두 명 데려오면 한 선수 한 네. 자리는 또 이제 외국인 선수에게 또 할당할 수밖에 없기 그럼요. 때문에 야, 한 명 빠진다. 네. 열심히 해. 정신 차려. 그리고 네. 이제 창 GM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투수 두 명 재계약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현우 감독 사기 떨어지게 용타 두 명으로 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안심합니다. 요런 얘기 지금 산체스 선수 너무 잘하고 있고 페냐 선수도 진짜 제목 다 해주고 있거든요. 외국인 투수들 두 명은 지금 그래도 참 잘해주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한 발언이다?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대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두 명으로 간다고 못을 박은 건 아니잖아요. 그건 그렇죠. 할 수도 있다? 라고 한 거니까 그 약간 그 뭐야 모든 현재 그 발언에 대해서 그걸 팩트화해서 단정 짓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. 외국타 두 명 쉽지 않을 것 같다고. 그럼요. 아니 지금 얘기하신 게 아무리 강팀도 4, 5 선발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데 외국인 타자 두 명은 가능성이 떨어진다. 이런 얘기도 해주셨거든요. 네. 네.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투수 두 명으로 대부분 구단들이 다 가는 이유가 그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는 간다고 네. 생각을 해요. 그런 부분은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네. 소위 말해 행복 회로를 좀 돌려보면 자 류현진이 돌아와서 토종일 선발을 해주고 문동주가 선발 풀타임 2년 차에서 날아주고 김서현 장현석도인데 장현석도 우리가 뽑고 그죠? 야 우리 외국인 투수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굴릴 수 있겠죠? 네. 다 좋은데 문동주 검증 됐나요? 김서현 선발 수업 한다는데 선발을 못할 수도 있지 않나요? 그렇죠. 장현석은 지금 프로에서 10원 경기라도 등판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. 이 물음표가 너무 많은데 네.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약간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. 어쨌든 미호나 고우나 김민우를 불펜 쓰실 거냐고요. 그렇지. 그거 아까워서 불편 어떻게 있어요? 장민재 선수도 있고. 장민재도 있고. 그러면 지금 선수가 없는 건 아닌데 토종 선발
그래 하나는 이 선수지 막 이런 선수 지금 안 보이잖아. 아 그래요. 지금 네. 뒤에 보이시죠? 이 하나 네. 국내 선발 성적 보시는데 최근에 이 문동주 선수만이 선발 승리를 또 따낸 그런 상황. 네. 좀 들쑥날쑥해요. 그래서 이게 뭐랄까 외국인 투수가 그 어느 팀과 비교해도 필요한 팀이 하나 같거든요. 저는 하나 같은데 이제 거꾸로 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외국인 타자 둘이 필요한 팀이기도 해. 뭔 소리냐면. 그나마 최은성 데려와서 이만큼 하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아, 타선에. 네. 네. 최은성 노시현 말고 누가 있어 지금. 하나 방망이에. 김태현 뭐 엊그저께 잘하긴 했지만 그렇게 욕들 하셨잖아요. 김태현 못한다고. 정우론도 예전만 못하고. 그치요.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하나가 부족한 게 과연 타선일까? 과연 마운드일까? 저는 둘 다라고 봐요. 어쨌든 죄송한 얘기지만 네, 어쨌든 둘 다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? 그러면 좀 더 나갈 수 있겠죠. FA를 어떻게 할 거냐? 트레이드를 어떻게 할 거냐? 누구 데리고 와서 어떻게 플러스 시킬 거냐?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요. 외국인 선수까지도. 네. 그러니까 지금 최은호 감독이 한 얘기는 우리가 타선이 좀 그런데 방망이가 좀 되어지면 투수들이 편하게 던질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개념이라고 봐야 되지. 우리 내는 타자 두 명입니다. 이건 아니라는 거죠. 일단은. 아 근데 팬 여러분들께서 왜 열받아 하시는지는 저는 아주 공감합니다. 저도 알 것 같아요. 네. 너무 알 것 같아. 못 박은 게 아니라도 네. 외국인 타자 한 명도 거의 한 달째 못 데려오는 팀에서 할 소리인가요? 팬들 화나게 하는데 재능 있습니다. 진짜.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그레디 데려오는 팀이 외국인 타자 두 명 발언 맞나? HO님께서도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. 오그레디 선수는 뭐 결과가 이렇게 된 거긴 한데. 네. 이렇게까지 못할 줄 알았겠습니까? 이렇게까지 뭐 못하는 선수를 한데. 데려오는 것도 네. 어려워, 네. 사실. 그, 자꾸 터커 얘기 나오는데 터커 아무도 몰라요. 아니, 그리고 지난주에 장은상 기자님이 네. 나오셔가지고 조만간 얘기했거든요. 나 그래서 조만간이라길래 사실은 다음, 지난주에 뭐 마무리를 찍겠거니 도장은 찍겠거니 오피셜 뜨겠거니 했는데 아직도 그 후보들, 그 외국인 예상 후보들 또 계속 이름이 달라져요. 네. 뭐 누가 이제 어디에서 방출이 됐다거나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네. 지금 미국에서 국내 스카우트들끼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아하. 10개보다는 스카우트 다 나와 있어요 지금. 거기서 지금 전쟁 벌어지고 있대요. 어허. 씨가 말랐대 선수가. 어허. 씨가 말라서 이게 뭐 당장 올 시즌 바꿀 계획이 없는 팀들까지 싹 다 나가 있거든요. 아 그렇죠. 그러니까 하나가 이게 만약에 이제 이 선수랑 이 선수랑 계약이 이제 구도 합의까지 갔는데 누가 훅 들어와서 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더 줄게, 미안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속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겠으나 그러니까 하나도 답답할 거야. 뭐 포드 얘기 나왔다. 거기도 콜업 돼버리니까 야 잠깐만 이렇게 된 거고. 그렇죠. 콜업 되는 건 또 어쩔 수 없고. 네. 그건 뭐 논외고. 뭐 오르테가 이 선수 얘기도 들리고 있고. 오르테가는 본인이 관심이 없다는 것 같은데. 계속 막 얘기 들리는 뭐 안두아, 미겔 안두아 막 이런. 네. 이 선수가 와? 베인게이머? 이 선수가 와? 메이저리그에서 그래도 좀 당구 좀 꼈던 친구들인데. 걔는 진짜 아닌 것 같고. 오고 네. 네. 계속 소식이 안 들리고 네. 있고.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해외 미국 메이저리그 혹은 뭐 우리 최소한 이제 그 4A 선수들이 필요하잖아요. 최소한 여기는. 약간 그 에이전트들이 약간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메이저리그에서는 못하는데 마이너리그 트리플A는 이제 깨부수는 선수들, 네. 쿼드플레이 선수들, 이 선수들을 또 이제 데려오고자 하는 것 같은데 현재 로서는 또 그래서 조만간 또 이제 도장을 찍어야죠. 아니 네. 지금 6월 중순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못 데려오는 거는 아무리 뭐 전쟁이 치열하다 그래도 여기만큼 지금 이제 외국인 타자가 절실한 팀이 어디 있습니까? 하나만큼 이거는 사실 저는 변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. 핑계가 안 된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외국인 타자 가장 못하고 있는 팀 어디였어? 하나였죠.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또 빨리 채울 생각을 해야지 누가 뭐 와가지고 도중에 다른 구단 스카우트가 와가지고 더 높게 불러가지고 놓쳤습니다. 이런 변명은 저는 하나 팬 여러분들 앞에서는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. 막 데려올 수도 없고 빨리 데려와야 되는데 좋은 선수 데려와야 되고 좀 심란하죠. 심란한데 네, 심란하긴 합니다. 네네. 뭐 프레스턴 터커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또 나중에 나오면 저희 또 말씀을 야, 터커 괜찮을까? 이게 사실 최은호 감독의 인터뷰가 뭐 물론 내년에 못 받고 가는 건 아니다, 계획하고 가는 건 아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 명도 제대로 못 데려오고 있는데 뭔 두 명을 하게 되는 거요? 지금 이제 외국인 투수 두 명 잘하고 있는데 얘네들 재계약 생각하고 한 명이나 제대로 데려올 생각하지 이런 매기 때문에 지금 이 파이어가 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야 어쨌든 지금 한화의 마지막 국내 선발승 6월 1일 문동주 선수
예, 국내 선발 투수들도 사실은 막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리를 두고 이 기회를 준다라는 면에서는 또 의미가 있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또 이 국내 야구의 또 현실을 또 고려를 네. 안 할 수가 없겠죠. 이런 얘기. 동네 백수님 만원 후원 고맙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이 용타도 용타인데 소녁 사직서를 더 보고 싶습니다. 소녁 단장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민심이 아주 그냥 바닥까지 바닥이 뭐야 지하까지 또 떨어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. 자업자득인 부분도 좀 있고 왜냐면 본인이 얘기하고 자신 있다 잘할 것이다 그랬는데 잘 못하고 있으면 책임져야죠 본인이.